이렇게 지퍼를 열어보면 안에 지퍼 파우치가 또 들어있는 형태. 안녕하세요. 먼저 작은 지퍼 파우치부터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지퍼는 저는 이렇게 지퍼 알이랑 슬라이드랑 분리된 지퍼를 준비했는데요. 얘를 먼저 끼워야 돼. 이번에는 먼저 끼워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요게 겉, 요게 안감, 그 다음에 요 꽃무늬 얘를 겉감으로 쓸 거예요. 작은 지퍼는 옆에 지퍼를 여기를 안감 천으로 감싸서 요 조그만 거 얘로 감싸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이거를 반으로 접으세요. 접고 또 접고 접어서 이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지퍼에다가 요 끼워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박아줍니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얘를 지퍼 옆에를 막아주세요. 제가 반대쪽도 똑같이 해서 이렇게 지퍼 옆에를 다 막아줬고요. 이 지퍼하고 이 옆에 지퍼 막음감 얘를 박으실 때는 이렇게 지퍼 가까이에다 바짝 안 박으셔도 되고 그냥 얘네가 붙어 있을 정도로만 박아 놓으시고 이쁘게 안 박아도 돼요. 이렇게 고정만 되어져 있을 정도로만 해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 지퍼 머리가 달려있는 쪽이 지퍼의 겉이고요. 얘가 지금 겉감으로 쓸 거죠. 그럼 지퍼의 겉면하고 파우치감의 겉면하고 마주 닿을 수 있게 이렇게 놓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끝에가 맞아야 돼요. 여기가 맞아야 되고 핀을 꽂으시고 중간중간 핀을 꽂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더 꼽으세요. 저는 그냥 요만큼만 꼽을게요. 그 다음에 이 지퍼의 위치는 지퍼가 지금 이 파우치감보다 조금 짧죠? 양 옆에 동일한 간격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저는 꼽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렸는데 다시 조금 양 옆에 이렇게 남는 부분이 동일하게끔 이쪽에 남는 부분하고 이쪽에 남는 부분이 거의 같게끔 핀을 꽂아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감의 겉면이 여기 지퍼 끄트머리 여기에 닿게 또 이렇게 얹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겉감 있고 지퍼 있고 다시 안감 있고 이렇게 세 장을 고정을 하셔가지고 여기 끄트머리를 지퍼 노루발로 바꾸신 다음에 지퍼에다가 바짝 박아줄게요. 노루발을 지퍼 노루발로 바꿔줍니다. 지퍼 노루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노루발 끼워주신 다음에 아까 고정했었던 요거 세 장을 있죠? 저는 그냥 핀 안 꽂고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은 꼭 뭐 핀을 꽂으시던지 아니면은 테이프 같은 걸로 고정을 시키시던지 해서 꼭 고정을 시켜서 해주세요. 보시면 여기 겉감, 그 다음에 지퍼, 그 다음 안감 이렇게 있죠? 지퍼 노루발은 어디다가 맞추시냐면은 지퍼 노루발 여기 튀어나온 거 있어요. 튀어나온 게 원단 끝에가 이렇게 만나게끔 이 세 장이 똑같이 만나게끔 해서 중간에 고정을 시키시고 직선받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핀으로 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들어서 지퍼가 제자리에 있는지 봐야 되고요. 이 지퍼 머리는 박을 때 방해되니까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박으시면 돼요. 지퍼 머리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반대쪽으로 밀어주세요.
이미 박혀져 있는 쪽으로 밀어버린 다음에 다시 여기가 내리고 박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지퍼가 가운데어 있고 겉감하고 안감이 지퍼 이제 바깥쪽에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쪽에다가도 똑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해주시는데 이쪽 지퍼에 지금 얘 슬라이드 있는 데가 겉감이죠? 그러면 겉면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안감은 이쪽, 안감의 겉면은 지퍼의 안쪽에 이렇게 닿게 해서 또 지퍼에다가 바짝 이렇게 박아줄 겁니다. 얘가 이렇게 해서 박혔어요. 보세요. 앞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고요. 뒤집어서 안감 쪽을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겉감은 겉감끼리 마주되고 안감은 안감끼리 마주되고 이렇게 접어보세요. 그러신 다음에 이 위에 여기를 1cm 간격으로 이렇게 박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겉끼리 마주되고 여기를 1cm 간격으로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 밑에를 박아주었어요. 여기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 넣으셔가지고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옆에가 이렇게 뚫려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지퍼 파우치가 그럴듯하게 생겼죠. 요 상태로 만들어서 옆에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네 겹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겹. 얘를 한꺼번에 박아가지고 이렇게 겉에서 박아서 임시로 고정을 해서 막아주시는데 1cm까지는 말고 한 0.5cm 정도 간격으로 여기를 이렇게 박아서 옆선을 막아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를 박아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겉에서 이제 바늘땀이 보이죠? 요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얘를 이제 큰 파우치 안감에다가 연결을 할 거예요. 큰 파우치 안감이고요. 얘를 뭐 이쪽에다 연결을 하시든 이쪽에다 연결을 하시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기가 지금 바닥면 시접이거든요. 바닥이랑 만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1.5에서 2cm 정도 떨어져 보세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쪽에도 같은 선상에다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표시한 데 검은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시죠? 표시한 데에다가 이렇게 놓고 임시로 박아서 고정을 또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붙여서 박아갖고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파우치를, 작은 파우치를 큰 파우치 안감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들떠요.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얘가 없다 치고 아까 처음에 파우치 만들었던 그 지퍼 봉제 있죠? 그거를 똑같이 한 번 더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이거는 지퍼 알을 좀 나중에 끼울게요. 얘가 지금 파우치 안감이 있고 그다음에 파우치 겉감이 이렇게 있죠. 겉감하고 지퍼에 여기 쪽에 슬라이드가 붙을 거기 때문에 지퍼에 이빨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튀어나온 데 면하고 파우치 겉감의 겉면하고 이렇게 마주되게 한 끝에서 이렇게 마주되게 한 다음에 여기에 파우치 안감, 안감의 겉면이 반대쪽 지퍼 이렇게 요 상태에서 지퍼에다가 바짝 박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늘을 꽂아놨는데요. 여기 파우치 안감의 겉, 그 다음에 지퍼의 안쪽, 넘겨보면 지퍼의 겉면 나오고, 여기에 지퍼 파우치의 겉감의 겉, 이렇게 요 순서가 되게끔 여러분은 핀으로 꼭 고정을 시켜놓고 봉제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할게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박혔고요. 지퍼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잘라줄게요. 잘라주고 들어보면 이제 반대쪽 지퍼가 아직 안 박혔죠. 이쪽 지퍼의 겉, 아이고 삼각대가 쓰러졌어요. 지퍼의 겉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 지퍼 안감 있죠? 안감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서 또 이렇게 쭉 박을 거예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런 모양이 됐고, 이제 옆에를 박아줄 차례인데요. 옆에를 박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지퍼를 안감 쪽으로 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퍼 옆에 보면, 요 옆에 테이프가 보이시죠? 이거를 안감 쪽으로 꺾은 상태에서 여기를 쭉 따라서 이렇게 박을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얘가 안감 쪽으로 꺾어진 상태에서 얘를 박으실 때는 이게 지금 쭈글쭈글하죠? 쭈글쭈글한 걸 이렇게 당겨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당겨와가지고 펼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이렇게 쭉 박고, 반대쪽 박으실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얘를 이렇게 당겨올 수가 있어요. 당겨와서 여기를 이렇게 쭉 박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나중에 여기를 뒤집어야 되니까 안감 쪽에 옆선 이만큼은 창구멍을 남겨서 박지 않을 거예요. 여기도 표시할게요. 이만큼은 안 박고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박고, 여기까지 되돌아박기 해서 또 이렇게 쭉 박고, 반대쪽도 얘를 이렇게 당겨서 지퍼 파우치 이렇게 당겨가지고 일자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1cm 간격으로 박아줄 겁니다. 지퍼 파우치 옆면을 박을 때에는 지퍼 노르발이 필요 없어요. 일반 노르발로 교체를 하셔서 박아주세요. 여기까지 이제 무난하게 이렇게 박혔는데요. 여기 부분을 박을 때는 이제 울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당겨서 옆선을 맞춰 1cm 간격으로 쭉 박아요. 박고 아까 펜으로 표시하는데 거기까지만 되돌아박기를 해주세요. 그러고 띄고 얘도 일로 이렇게 당겨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박을 거예요. 여러분은 핀을 꼭 구하세요. 저는 지금 집에 핀이 없어서 그냥 하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박았죠? 이렇게 박았으면 반대쪽은 한꺼번에 쭉 박아주세요. 일자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1cm 간격으로
있고, 여기 이제 우글우글 우는 것은 위에 원단을 이렇게 당겨 와가지고 옆을 억지로 맞추셔야 돼요. 맞춰서 쭉 받고 힘을 좀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자꾸만 저쪽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됐죠? 됐으면은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벌려보세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얘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벌려보면 이쪽 면하고 얘하고 이게 똑같이 만나요. 그리고 이 시접을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면에서 1cm 안쪽으로 들어간 데를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데가 세 군데 더 있거든요. 세 군데를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갈라갖고 여기를 박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박았는데 이제 뒤집고 마무리할 일만 남아있는데요. 지퍼 슬라이드를 안 끼고 박았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를 뜯고 얘를 넣어서 다시 박아줘야 되거든요. 뜯을게요. 여기를 한 요만큼만 뜯을게요. 진짜 이걸 찍으면서 만들려니 중간에 과정을 생략했어요. 지금 끼면 좀 어려운데 할 수 없죠. 쉽지 않네요. 끼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수를 안 하시려면 지퍼를 미리 끼우시던지 아니면은 그래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업할 때 또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지금 제가 만들면서 찍으면서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퍼 슬라이드가 이렇게 지퍼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다 막아서 박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박을게요. 지퍼 슬라이드도 다 집어 넣어 주었고요. 이제 우리가 덜 박은데 여기 부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뒤집어 주셔야 돼요. 여기 부분을 이용해서 다 뒤집어 주겠습니다. 아, 터진다. 터진 거는 나중에 다시 꿰매주면 됩니다. 우선 뒤집을게요. 핀 같은 게 혹시 남아있으면 뒤집을 때 찔려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핀 같은 게 남아있는지 꼭 다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세요. 여러분 뒤집으면은 처음에 이런 모양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 안 박아놨던 창구멍이 있어요. 여기 저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를 그냥 재봉틀로 이렇게 박아버릴 거예요. 어차피 안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박아주겠습니다. 여기를 창구멍을 제가 박았어요. 이렇게 그냥 겉에서 박았고요. 이제 여기 큰 지퍼에 지퍼를 열으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빼세요. 빼보고 안에 있는 거 다 잘 펴서 이쁘게 모양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또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죠? 겉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퍼 파우치, 그냥 평범한 지퍼 파우치인데요. 이렇게 지퍼를 열어보면 안에 지퍼 파우치가 또 들어있는 형태. 이렇게 열면 또 있죠, 주머니가. 그래서 여기에는 뭐 중요하고 작고 막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 넣어주시면 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만들다가 모르시는 점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도안은 저희 카페 회원님에 한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